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관련해 환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와 같은 밀폐 공간의 공기질 관리는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강서구가 지난 20일 전국 최초로 봉제산 노인복지센터 셔틀버스에 공기정화 환기 시스템 설치를 시작으로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버스 등 버스 16대에 순차적으로 설치 운영을 추진합니다. 강서구의 안심클린 에어버스는 버스 천장에 설치된 공기정화 환기 시스템이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를 UVC LED와 필터를 통해 살균 정화시켜 코로나19뿐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응해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외부 공기 유입 시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는 특수 필터를 사용해 버스 실내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구는 유해 환경에 취약한 영유아 고령층,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를 우선 대상으로 복지관 셔틀버스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버스 등 25인승 이상 버스 16대에 순차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는 버스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다중이용시설 등 지역 내 다양한 시설에 공기정화 환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안심 클린 에어존도 조성하는 등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